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엔 52번입니다. 슈팅 블릭에서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여전히 스페이스십 프로그래밍 코딩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래 있는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셨나요? 그럼 저와 같이 한번 다시 또 한번 진행을 해보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공부했던 65번 탭이었죠. 65번 탭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66번 탭으로 옮기고 그리고 몇 가지 추가를 했어요. 추가된 내용이 5번, 6번, 7번 라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5번 볼까요? 5번 블릿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 어스플라이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서 블릿을 그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블릿에 플래그 클릭했을 때 go to front layer 프론트 레이어로 가고 다음에 go to backward one layer 다시 one layer 뒤로 들어가고 숨고 그 다음에 forever 계속해서 스페이스 키가 눌러졌을 때 눌러졌을 때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고 또 0.3초 기다리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그려야 되겠죠? 블릿을 그리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일단 화면을 조금 키울까요? 아니면은 줄일까요? 잠깐만 조금 줄일게요. 자, 줄여서 밑에 플러스 버튼 보이죠? 이걸 플러스 버튼하고 그런 다음에 필 형태는 이번에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얘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그림이 있죠. 그 그림에 따라서 색상이 있고 이 색상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왼쪽 색상입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빨간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색상을 또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노란색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런 형태, 그죠? 지금 위에 보이시죠? 요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예쁘죠? 그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원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 그려주시는 거예요. 테두리는 필요 없겠죠? 테두리는 지우고. 자, 요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조금 너무 날씬한가요? 조금 도톰하게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중앙에 딱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죠. 조금 길쭉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바닥을 조금 당겨주면 돼요, 얘를. 너무 당겼나? 자, 요 정도로 당겨줄게. 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코드 들어가시고, 그런 다음에 옆 분리 크기가 적당하다 싶으면 냅두고, 아니면 좀 크다 싶으면 크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한70 정도로 줄여볼까요? 그러니까 요런 크기가 됐습니다. 이제 얘가 스페이스십 에 들어가서 우리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발사가 되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해서 스프라이트 1 이름은 블릿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블릿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when 이벤트에서 시작했을 때 얘는 어디한테 가느냐 하니까 스페이스십으로 가야 되겠죠. go to 스페이스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코드를 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은 자, 갔죠. 어디 갔느냐 보니까 스페이스십의 위에 등에 얹혀 있어요. 근데 보통 미사일은 등에서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의 배 쪽이죠. 아래쪽에서 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은 스프라이트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시면은 네 개의 스프라이트가 있어요. 그죠? 백그라운드 스프라이트라는 이름이 하나, 두 개가 있고, 다음에 스페이스십이 있고, 블릿이 있고 해서 네 개의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네 개의 스프라이트 중에서 지금 순서가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우리 스페이스십이 있고 그 위에 블릿이 있단 말이에요. 블릿을 지금 어디에 넣어야 되냐니까 맨 바닥에 맨 아래쪽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백그라운드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겠죠. 그럼 맨 위에 있으면은 스페이스십에 등이 얹혀 있게 되고 중간 그러니까 스페이스십과 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스프레이트의 중간쯤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중간에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은 스페이스십을 선택하고 일단 얘를 가장 룩에 들어가서 go to front layer 해서 그죠? 얘를 가장 위쪽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사람 눈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블릿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블릿도 go to 어디 있나요? go to front layer까지 갔다가 그죠? go to space 10이고 프론트 레이어를 갔다가 한칸
한층 아래로 들어야 되겠죠. 그죠? 스페이스십 밑으로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go forward가 아니라 forward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한칸 숨어라로 하면 숨게끔 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제일 바깥쪽에는 스페이스십이 있게 되고 그 바로 밑에 불릿이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불릿은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밤하늘 스프라이트에 가려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스페이스십 위에 있지도 않고 중간쯤에 위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지 어떨지 볼까요? 그래서 클릭하고 다시 자 얘를 클릭하니까 안 보이죠? 그죠? 스페이스십 배 밑에 들어왔어요? 배 밑에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밤하늘 이 스프라이트 그 밑으로 들어와서 아예 안 보이는지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수 있겠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순서가 그렇게 돼요. 우리 이전에 레이어 공부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재차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예전에 우리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했던 에피소드를 찾아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자, when if 문장 넣을까요? if then 해서 그리고 sensing에서 스페이스 키가 눌러졌을 때 스페이스 키가 눌러졌을 때 그럼 얘는 change position 불리십니다. 얘는 change x by 10을 하는데 이렇게 한 번만 딱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하니까 repeat until 해서 touching edge 그러니까 천장에 닿을 때까지 touching edge 천장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x 값을 10씩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천장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천장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는 사라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니까 우리가 총알을 그러니까 스페이스십에서 이 불릿선 총알이라는 뜻입니다. 총알을 한 번만 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쏠 거란 말이에요. 스페이스십을 누를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여기다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하느냐 하니까 스페이스십이 눌러졌을 때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Create clone of myself. 어디 있나요? 이벤트 그리고 컨트롤이죠? Create clone of myself.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을 언제 하느냐 하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Forever.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클론으로 시작을 할 때, When I start as clone 할 때, 요걸 과정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repeat until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elete this clone.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총알을 한 번만 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클론이 만들어져서 그런 다음에 터칭 엣지 천장에 닿을 때까지 X가 아니죠. Y를 값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Y 값을 계속해서 바꿔주고 그래서 천장에 닿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동작하는지 볼까요? 그래서 클릭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까 동작하죠. 동작은 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그냥 마구 총알이 마구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구 나와서 될 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wait until 해서 컨트롤 들어와서 wait until 기다리는 거예요. 스페이스 키 플러스 한 다음에 스페이스 키가 해서 손을 뗄 때까지 기다리는 다시 클론을 새로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wait until에서 operate not 그렇죠? not 넣고 그런 다음에 얘를 계속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해서 누르고 있으면 무한히 마구잡이로 총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 키에서 손이 딱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를 만들고 난 뒤에 그러니까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클론이 하나씩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스페이스 키로 누르면은 그렇죠 누를 때마다 한번 누를 때마다 하나씩 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 좀 비슷한 이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방식이 예, 컨트롤 들어서 웨이트 어디 갔나요 컨트롤 여기요 웨이트에서 0.1초만 기다려 주는 겁니다. 0.1초 볼까요?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 클릭했을 때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연사도 좀 가능하고, 그리고 한번 눌렀을 때 하나씩만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발씩 쏘는 것도 가능하고 연사도 가능해요. 연사도 가능한데 이전처럼 쭉 나오진 않죠. 이 값을 0.1초를 0.2초로 한번 바꿔보시기도 하고 0.3초로도 바꿔보시고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0.3초입니다. 0.3초마다 발사하는 스페이스키를 지금 제가 누르고 있어요. 뗐습니다. 눌렀다 떼고 누르고 있고, 그렇죠.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0.1인 경우와 0.3인 경우와 0.5인 경우와 등등을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아예 스페이스키에서 손을 뗄 때까지 그냥 무한정 기다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가장 게임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제가 참고로 버리진 않고 냅둘게요. 나중에 여러분 실습할 때 이것도 참고하셔서 서로 바꿔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뭔가 좀 그럴듯하긴 한데 사운드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사운드 들어가서 이번에는 팝업 지워버리고 뭘 추가하느냐니까 퓨라고 하는 걸 찾을 거예요. 퓨 PEW 해서 PEW 퓨 있죠? 그래서 얘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플레이 사운드 퓨 됩니다. 언제 플레이 사운드 퓨를 할까요? 어디든 가능해요. 여기 위에다가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if 문장 create clover myself 여기다가 play sound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위에 여기다 해도 돼요. 그죠? 어디든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play sound pure until done 여기다 그냥 설치해요. 클론에다가 설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떼서 play sound pure를 여기 if 문장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아무 데나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클론에다 붙여 놓을게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이런 형식이 됐어요.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미사일 발사까지 또 가능하죠. 전체를 다 같이 동작시켜 볼까요? 소리도 나고 왼쪽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지금 얘가 총알이 미사일 얘를 그러니까 스페이스십을 안타라고 있어요. 그러면 바꾸셔야 될거 아니에요. 첫 번째 Go to Spaceship 하는데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Spaceship을 따라다니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Go to Spaceship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이걸 여기다 붙여도 되고 다른 데 붙여도 좀될거 같은데 일단 먼저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라는 다녔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그죠?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go to spaceship 하는 것을 얘를 떼서 누구한테 주느냐니까 얘를 클론한테 보내주죠. 클론한테 go to 계속해서 자, go to spaceship 이렇게 클론에게 옮겼어요. 옮기니까 어떤 효과 있는지 볼까요? 그래서 역시 뭔가 인터벌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 웨이트 0.3초, 웨이트 0.3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정할지 오늘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현재 첫 번째 원본의 이 분리식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기가 싫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분리식 선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처음에는 하이드 시키고, 하이드 시키고, 그죠? 하이드 이거 하이드 이 정도 넣어놓을게요. 세칸 정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순서가 맞죠. 물론 맨 위에 두더라도 상관없고 중간에 두더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 순서가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쇼를 나타나게끔 하면 되죠. go to space 시한 다음에 쇼 이렇게. 근데 여기 0.3초의 시간을 주니까 이게 뭔가 좀 애매해요. 0.1초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이드 처음에 하이드하고 나중에 나타나도록 다시 하이드 사라졌죠? 그렇죠? 됐는데 그런데 뭔가
움직임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밸런스가 좀 안 맞아 이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십이 움직이고 난 뒤에 그 뒤따라서 와서 얘가 움직이고 있는 블리시 발사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수정안을 내보시기 바랍니다.